평소에 쉴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쉬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대표하면서 2년 동안 사실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운동을 뭐 이것 말고 네네네. 좀 이렇게 해볼까. 행거라도 배워볼까. 탱고. 아니 주변에 저 네네네. 탱고 배우자고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마크맨 기자분을 만나봤거든요. 네. 심 후보님께서는 흥이 흥하시다고 하더라고. 이분께 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좀 탱고를 좀 배우시래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아니,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앞으로 있으면 한번 틀어줘요. 아니. 아니 느낌 한번 보시게 이렇게. 이게 직접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이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한번 흥을 한번 이렇게. 여보 한번 쳐봐요. 아이 묻지 마세요. 아니 아니죠. 예쁘신 말 신고 나오신다고 했어요. 이리저리 뛰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한도 묻지 마세요. 아무도 묻지 마세요. 야, 이 거기 있으시네. 야, 좋으시다. 아,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놀러 다녔죠? 좀 그랬죠. 어떻게 서울대학을 들어가셨어요? 뭐 재수해서 겨우 들어갔죠. 재수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네네. 재수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고교 야구 리포터도 했었고. 아 리포터도요? 네네. 그때는 고교 야구가 굉장했어요. 그렇죠. 인기가 좋았죠. 예, 예. 그래서 가서 보니 탁 튄 그린 운동장에서 또 뭐 가끔 쥐포도 하나씩 네. 먹어가면서 뭐 함성 질러가면서 그 쾌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야구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다녔죠. 대학을 1년 미루자 이렇게 하면서 다녔죠. 아, 정말이에요? 네. 아 고등 야구 보러 다닌다고? 네. 그래서 아. 뭐 기왕에 그럼 재수할 거면 더 놀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용필 씨를 네네네. 좋아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대형가 모텔 지하에. 그 재미에 제가 거기도 가고 또 뭐 명동에 오비스 캐빈 네네. 출연할 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때도 저 가고. 그 속칠게 약간 해서 야간 업소인데. 이미 다 면제부 받았으니까. 근데 사범대학교 역사를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사범대. 아,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 보니까 뭐 저 원피스에다가 네. 저 하이힐을 신으면 짚고 다니시는데 아니 그랬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네. 정치까지 하게 됐어요. 예, 예.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꿈이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역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꿈이 있어서 대모는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수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재수 안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학교 그 당시 학생운동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모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대학 가면은 연애를 우선 시컷 해보고 아하. 참고서 말고 뭐 소설책, 역사책 이런 거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지. 이거 뭐 보통 아이들이 갖는 소박한 꿈이에요. 그게. 그랬는데 사귀어보고 싶은 남자를 찍어가지고 뒤를 쫓다 보면 영락없이 애들이 다 운동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아이 호랑이 우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거기가 뭐 좋다고 다들 거길 몰려들어가나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죠.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덧센 언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운동하고 이제 진보 정치. 그러면 그런 걸로 계기를 해서 25년 동안 노동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학생 운동 하면서 네네.
야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 밤에? 네.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 네네. 대상으로 이제 공부 가르치는 일을 네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안이. 아마 지금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네네. 그때는 농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활도 있었어요. 공활. 공장 네. 활동. 네네. 그래서 3학년 겨울 방학 때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겨울 방학 때 공활로 들어간 거죠. 아, 보통 농활을 많이 가는데. 네네. 제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미싱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 그 들어가기 네. 위해서. 제가 미싱 잘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산업 현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봉제공장에 들어간 건데요? 네. 13살에서 15살 되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일도 하고 학교도 야간 학교도 보내준다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아, 올라왔어요. 네. 아, 근데 무작정 상경하고 막. 네. 그 친구들은 이제 기숙사에 가방을 놓고 다시 철야를 하러 나와요. 다시. 네. 그래서 보통은 10시까지 하고 특별한 경우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우와. 그리고 아침 8시에 다시 네네네.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시다 역할이었어요. 아이롱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카라 같은 데 센 열로 프레스를 네네. 한다든지 옷감을 집어넣고 깜빡 조는 사이에 어이, 팔을 예, 예. 발을 저 손을 못 빼고 프레스를 누르는 네네. 거죠. 고열로 손이 오징어 눌린 것처럼 그렇게 산재사고가 빌비재하게 났어요. 제가 미싱하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네. 미싱이 제 이 검지를 타고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한 반쯤이면 또 다시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나 대접이 엉망이고 무권리하고 네네. 그래서 아 우리 노동자들에게 헌법도 가르치고 노동법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받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 아니냐.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 아 역사 선생님 하는 것보다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고 함께 있는 게 내 천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졸라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졸라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예?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럼 그 봉제공장은 얼마나 됐습니까? 봉제공장에 한 3년 있었죠. 3년? 네, 쫓겨났어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셨죠? 노조 결성해서 네네. 공단에 있는 몇 개 노조하고 연대 파업을 했는데 예, 예, 예. 그게 구로동맹 파업이라고 한국전쟁 예. 이후에 최초의 파업이었어요. 네. 최초의 연대 파업이었어요. 연대 파업, 네. 구로동. 그걸로 제가 이제 수배를 생활을 9년을 했죠. 수배? 네. 야. 어느 날 9시, KBS 9시 뉴스에 딱 나온 거예요. 이번 파업의 배우 주동자 심상정 현상 수배 500만 원 현상금에 1계급 특지. 500만 원이면 그때 엄청 그때 엄청났죠. 네. 그 시대면. 제가 그 순간 딱 가슴이 멈췄어요. 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우리 어머니. 아... 제가 사실을 다 안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 우리 엄마가 이걸 봤을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단반을 꾸려서 네네. 사전에 8천까지 뒤져 그렇죠. 다니니까 우리 어머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오른쪽 이렇게 안면이 마비되셨다고 그때. 제가 노동운동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미안하고 괴로웠던 게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근데 그 보통 어디 가서 숨으셨습니까? 궁금하세요? 예, 궁금해요. 아, 저도 야, 아까 그건 저... 영업 비밀이지. 영업 비밀이 아니고 아니 이게 제가 그 9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다고 책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디에 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책에 보니까. 그 어디 뭐 절에 가 있거나 어디 뭐 어디. 예,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예, 예, 그런가. 아니 먹는 걸 앞에 놓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 후유증 같은 건 없었습니까? 후유증은 없었고요. 항상 이렇게 뭐, 뭐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아, 장기 수배에 따른 후유증. 네네. 식당을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네. 들어오는 문을 등지고 앉게 되는 그런 습관입니다. 아, 이제. 그렇죠. 이제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네네.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커피숍을 들어가도 네네. 가장 구석진데 이제 입구 쪽을 등지고 앉게 되죠. 아, 혹시라도 네. 잡혀갈까 봐.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정치인은 항상 출구를 보고 앉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게 그렇게 어색했어요. 어? 정치인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앉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역할극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어색했어요. 네. 이렇게 앉기는 그럼 그쪽으로 앉았는데 자꾸만 누가 날 쳐다보면 이렇게 아, 돌리게 고개를 돌리게 되고. 아, 그랬던 적이 있죠. 그 9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할 때 그때 결혼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도피. 그때는 그래도 1차 수배 해제가 있었어요. 아, 노태우 1차. 정권이 네네네. 들어서면서 네네네. 처음에 수배 당할 때처럼 그렇게 엄혹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 네. 제가 마지막 그 재판정의 불구속으로 네네. 재판 받으러 갈 때 네네. 제가 만삭의 몸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만삭의 몸으로 갔는데 그게 뭐, 뭐냐면 뭐? 집단 방화사죠. 아, 집단으로 불지도 않아. 방화를 사주 집단 상해 사주. 아, 상해 사주.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시위를 하면 네. 화염병하고 그다음에 최루탄이 맞붙었거든요. 네. 그 집단 방화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충돌하다 보면 다치니까 집단 상해 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고인 심상정 불러서 제가 네. 이제 그땐 만삭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네. 나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더니 너무나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죄목만 보고 네. 여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신 거예요, 이분이. 아, 방화 사주. 네, 집단 방화, 집단 상해 사주인데. 네, 상해 사주. 그래가지고 만삭이 된 몸으로 나가니까 저 심상정 씨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판결에 무죄를 드리고 싶은데 아하. 요 두 가지 죄목에는 양형의 무죄가 없다. 아하.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에 아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년 6개월형에 2년 네,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를. 네. 그러면 퇴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만삭일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수배 중이고 네네. 또 재판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부터 계속 배를 쓰다듬으면서 네. 제가 이야기했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엄마가 잘못한 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 시대가 이랬고 엄마는 그래서 그런 거고 엄마는 떳떳하단다. 아, 예. 그럴 때마다 또 꼬물꼬물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고 지금 저 아드님이 굉장히 그 훈남이잖아요. 네? 워낙 바빠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네네. 노동운동할 때니까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친정어머니한테 맡겼거든요. 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주말에 애를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가 야 얘가 엄마병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겠구나. 네. 늘 그게 엄마를 찾을 텐데. 늘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렸는데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네. 최근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내가 집에 있었어 봐라. 네가 얼마나 괴로웠겠니. 너처럼 자유롭게. 그 우리 저 또 하나 먹. 아 그래도 또 하나 먹죠. 또 하나 먹고 아 참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네. 좀 관련 좀 있다고 사과라는 별명이 네 제 네? 최초의 별명이 사과였어요. 아. 제가 보시다시피 네네. 피부가 좀
멋있잖아요. 얼굴이 하얘어요. 예. 아... 네. 얼굴이 하얗고 예, 예. 피부가 뽀얗니까 네네. 친구들이 맨날 그걸 부러워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사과가 별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